안녕하세요. 가락시장 으뜸 경매사 김정배라고 합니다. 오유,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매사 김정배 씨. 올해 나이 53이고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협 공판장에서 첨가물 경매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경매사로 일하신지? 올해로 한 27년 됐습니다. 우와, 27년. 네. 자, 저희가 이제 방송,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제 보거든요. 경매사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뭐 이쪽으로는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 가락시장에 들렸다가 그 선배, 이를테면 이제 선배 경매사의 그 경매 모션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 진짜로 그 소름이 오싹할 정도의 그 전율을 느껴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처한 그 농산물의 제값을 받는 데 일조하는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선배 모션이 어땠길래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 직업을 삼게 됐을까요? 그 경매라는 게 이제 영어로 풀어보면 액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동작들이 중매인한테 가격을 떨어뜨릴 때 어떤 그런 모션들이 그 경매를 할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대중 위에 그 경매대에 올라가서 그 한번 해보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느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지 27년 됐습니다. 그 액션과 그 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말입니다. 네네. 사실 그 저희들이 경매를 할 때 우리 그 중매인들이나 이거 뭐 우리 생산자분들 있을 때 그런 어떤 감정 몰입이 그렇죠. 돼서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처음 또 뭐 물론 처음 이렇게 나왔지만은 보기도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중매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네. 그 시작을 한번 해보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가 왔다 3만에 하이가 3만에 하이가 3만 3천 가리면 42번. 오, 짤막. 그 무슨 뜻이에요? 사과가 42번에게 이제 참아 이제 참회를 경매를 하면은 네. 그 아래 이제 참회를 시작한다는 그 이제 멘트를 먼저 해줍니다. 우리 예, 저 직원이 호참회 경매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멘트를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이에 이제 가격이 지금 3만 3천 원에 42번이라는 사람한테 낙찰을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했지만은. 아, 이게 천천히 한 거예요? 예. 지금은 천천히 했지만은 진짜 경매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럼 그 진짜 경매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에이, 왔다 3만, 하이와 3만에 40에 하이와 3만에 하이와 52번 하이와 5만에 하이와 3만에 43번. 오, 그럼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어 같아, 외국어. 예. 이 중매인들이 그 안에 내가 낙찰이 되고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다 알게 됩니다. 파파한 유기인이 원주민 말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성대모사의 달인 김학도 씨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하이만 3만에나 하이만 4회나 하이만 4회나 하이만 41번 당첨. 이거 약간 슬로베키아 쪽. 서사모한데. 아,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사실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교통 신호 이렇게 수신호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전율을 느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출연하신 김정배 씨도 거기에서 또 전율을 느낀 거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동작에서. 네, 동작에서. 그 예. 지금 어떤 품목, 지금 참외, 오늘 참외를 갖고 오셨거든요, 저희가. 맛있게 너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네. 아, 정말 달게 먹었습니다. 그 가락동에서 1등 나오는 시세 참외고요. 성주 참외 같던데. 예, 예, 예. 예. 그리고 더 먹어야겠는데. 그 참외를 비롯해서 이제 뭐 자두, 살구, 복숭아, 또 당감, 대봉, 반시, 이렇게 한 8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가락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삼척 같은 데 가서도 경매한다고 그래서 예, 그거 뭐 예, 예. 너무 멋있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가봐야지 하다가 잠깐 늦게 일어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일찍 하더라고요. 몇 시에 주로 하십니까? 새벽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 2시에 경매를 합니다. 새벽 과일. 2시에요? 예, 예. 2시에 경매를 하면은 이제 한 1시간 전쯤에 출근을 해서 그 상품성을 평가를 하고 오늘 네. 들어온 물량 또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예측도 하고 다른 법인의 어떤 물량 파악도 해가면서 오늘 뭐 생산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물건을 그 좋은 가격을 해줘야 되겠다. 이 구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죠. 아니, 그럼 주무시는 시간은 언제 주무시죠?
똑같아요. 저희들 자는 시간 조금 일찍 잡니다. 한 9시나 요 정도에 자가지고요. 한 12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예. 아, 얼마나 못 주무시는구나. 예. 그래도 이제 그 바란스가 그 주기가 고 특별하게 이제 일이 없고 그 시간만 계속 그렇게 되면은 몸에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은 뭐 한 시간 정도 팔고요. 예. 이제 풋과일이 많이 터져서 이제 여름 과일이 많이 나오면은 한 4시간 팝니다. 그럼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4시간 동안이요? 예. 와, 굉장하시다. 이제 그런 데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 모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회에서 회장 같은 것도 뽑나요? 저희는 저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회장 같은 거는 이제 중매인들이 회장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각 품목마다의 경매사가 다 따로따로 있죠. 예. 지금 일하고 계신 거 가락시장 경우는 경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락시장은 아무래도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대표 그 도매시장이고요. 예. 규모는 16만 한 5천 평 정도 되고 네. 거기서 일어나는 뭐 수익은 한 5-6조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저희 농협 가락 공판장이 5개 법인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한 규모네요. 예, 근데 수치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전 SBS 1년 매출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항상 그 다른 법인하고의 어떤 그 매출 뭐랄까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경쟁 의식들이 있어 가지고 또 생산자한테 물건을 좋은 시세를 받아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그렇죠. 또 많이 물건을 받아서 또 풍부하게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긍지 때문에 이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넣어줍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예,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 근데 목소리가 좋으셔서 한 번쯤은 DJ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예. 과거 80년대 초에 20대 초반에 그때 이제 멋모를 때는 그 음악다방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때는 조금 그 음악을 조금 했었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예. 저 처음에 딱 전병주 씨 소개할 때 오늘은 무난하게 전병주 씨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유 2번 3번 갈수록 누가 될지 모르겠다. 네. 자, 누가 될지입니다. 무척이나 분주했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주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일까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자처지정을 들어보니 오늘 경매에 참여한 분이었는데 물건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인건비도 못 건졌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붙잡고 아주머니를 달래며 제 마음도 아파오더군요. 이렇게 물건의 시세가 안 나오는 날이면 내 잘못이 크다는 자책감에 한동안 멍해지곤 합니다. 항상 이런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떡이며 시골 음식 막걸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새벽같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잘 팔아줘서 고맙다며 인사하러 오신 거죠. 그 많은 음식을 시장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훈훈한 시골 인심을 느꼈고요. 경매사로서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매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농민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시세는 잘 나올까?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 어느 지역은 이번 바람에 많이 불어서 과일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365일 이런 걱정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다 보니 이제는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의 시세가 잘 나오면 한박 웃음으로 기뻐하고 잘 나오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희비가 엇갈리는 그들과 제 운명이 이제는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한 주가 끝나고 토요일이면 전 어김없이 양평 청운면 주말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난주에는 소나무와 매실 살구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상추숲과 시금치, 감자씨도 뿌려놨는데 언제쯤 싹이 나올런지요. 이곳은 다른 곳보다 봄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도 진달래꽃만 홀로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가을밤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별들이 나지막히 내려앉아 쏟아져 낼 것만 같습니다. 둥근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가로등 없는 이곳이 대낮처럼 훤히 밝혀지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지요. 스산한 겨울 화목난로에 불을 지펴 따스한 온기가 퍼들라치면은 창밖에 굵은 눈송이가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이곳의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장소이지요. 여기서 받은 에너지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그 어느 곳보다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주말 농장을 떠올리며 이 노래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